내가 영어로 하는 게잘안 들리니? 발음이 잘안 들려? 내가 지금 설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예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I'm going to put up with this. 그래, 내가 참아야 돼. 자, 순수한 고등생아 잘 들려? 누나가 참을게. 왜? I'm going to put up with this. I'm going to put up with you. 이건 사람을 쓸 수도 있고 this라고 써도 돼요. I'm going to put up with you. 왜? Put up with you라는 뜻은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이거든. 오늘 저 학생 가르치느라고 정말 배가 너무 고프다. 제 시간 지금 약간 어금니 물고 참으시는 것 같은 같진 않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고급반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Put up with랑 같은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자, 참다, 인내하다, put up with, 인내하다보다요. 잠깐만요. 인내하다보다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참고 견뎌내는 거. 뭐, 인내하기도 되겠네. 인내도 하겠네. 제 생각에는. 그렇죠. endure. 근데요, 여러분 사실 endure가 먼저 나오시면 안 돼요. endure는요, 참다, 인내하다에서 자주 많이 안 쓰이는 단어예요. endure보다 다른 단어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stand.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 스토커들 막내 욕질하는 사람들 막내 사진 막 유포하는 사람들. I can't stand you. 너무 연기했죠, 제가 지금. 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지금 약간 너무 제가 드라마에 너무 지금 죄송합니다. 막 I can't stand 막 이러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I can't stand 이러면 서 있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난 참을 수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일반 회화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어서 put up with 또는 stand 이런 게더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일반 대화가 아니라 이거가 난 정말 현우가 바람피는 걸 참을 수가 없어. I can't stand that you are having an affair with other girl. 근데 변호사가 제시카는 남편 현우가 바람피는 걸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를 이혼 서류에 쓰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쓸수 있는 거는 tolerate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거죠. 서류상에 들어가는 말. 현우가 누구예요? 저희 막 열혈이요. 아까 이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편이야. 지금 이혼하기 전에 그두 사람의 이혼 스토리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둘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에서 내가 난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라는 거는 tolerate이란 단어를 쓰셔야 왜냐면 서류상에 들어가니까 맞지? 그럼 이혼은 영어로 뭔가요? 병신사자로 너 학구열 불탄다. Divorce, get divorced. 정말 오늘의 장난감 현우님이에요. 근데 현우님은 그래서